우리나라에서 그 외상 환자가 어떨 때 되게 많이 발생할까요? 뭔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산업 현장에서 그런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산업재 사망률 1위 국가라고 해요. 정말 위험하고 그렇죠. 너무 위험한데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모 근데 연기 좀 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소영님이 한번 이거 뚝배기 같이 깨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대사 세 마디였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네. 우리 진짜 산업 현장 같은 데서 부탁함을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떻게 될까요? 하! 어떡해? 소영씨 머리 깨졌어요? 아니 안 깨졌어. 우리 소영씨 머리 한번 볼까요?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습니다. 네. 소영씨 만약에 이거 안전모 안 쓰고 이거 떨어지는 물체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이거 그죠? 너무 센데? 여기 정수리 냄새 잠깐만. 말고 심지어 쇠잖아. 쇠예요. 쇠 1kg짜리 1kg라고요? 또 뭐 하려고? 물려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넣어보시고요. 하나 둘 셋 화! 뭐야? 생각보다 거의 안 아픈데? 안전모, 안전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전용외상센터에 오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고 모두 이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진짜 외상센터가 꼭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